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 함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유명한 이 구절이지만 오늘 또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푯대를 향하여 할 때 이 푯대는 스쿠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푯대 목표라는 뜻의 목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저 멀리 있지만 그것을 원래 원어가 원거리 먼 거리를 이렇게 쭉 봐서 아 저기구나 하는 그 목표 이게 바로 목표 푯대라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바로 앞에 있지 않지만 멀리 보면서 그 방향을 거기를 주시해서 볼 때 그 방향성이 생기죠. 예? 축구 선수가 골대를 정확히 볼 때 이 각도가 나오고 또 골프 선수가 공을 이렇게 툭 쳐서 넣는 퍼팅을인가 하여튼 그걸 할 때 그 동그란 구멍을 홀을 잘 벗어 그걸 주시하는 그 푯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푯대 정확한 푯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려간다 할 때 이것은 질주한다라는 뜻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부르베 상을 향하여 위하여 쫓아간다 할 때 이것은 말이 경마 말이 막 그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지 막 질주하는 그런 디오고라고 하는 질주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한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각도를 잘 조정해서 목표를 보고 그곳을 향해서 질주한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쫙 간다네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헤매게 된다. 다시 한번 목표가 없는 인생은 딴짓을 하게 된다.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목표가 없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요.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사실 조금 약간 고아 출신이나 또는 너무 집이 부유한데 부모가 관심을 안 가는 애들이 좀 빗나가는 애들이 내 주위에는 좀 있었어요. 어떤 애는 너무 가정경이 안 좋아서 어떤 애는 너무 좋아서 막 뭐 그냥 고등학생이 가서는 안 될 춤추는 데 갔다 오고 또 그냥 쉬는 시간마다 그냥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냥 근데 그게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대포자로 그러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어요. 많진 않아요. 또 그래도 8학군이었기 때문에 많진 않았지만 포기한 애들이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목표가 없으니까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외에 다 해. 먹고 싸우고 시비 걸고 끝나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딴짓을 다 해. 그러니까 공부 빼곤 다 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목표가 대포자들 정확히 구분이 되더라고. 근데 공부를 대학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중을 한다는 거였어요. 뭔가 어떻게 했었든지 1점이라도 올리자. 참고서는 뭐냐? 선생님 하는 말 뭐냐? 저도 고3 때 정신을 반짝 차렸어요. 사실은
고1 때부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고3 때 차려갖고 그냥 집중해갖고 그것만 해갖고 겨우겨우 이제 잘 들어갔는데, 이런 목표가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보는 거죠. 신앙생활에 지금 여러분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잘 되면 된다. 나도 역시 기도응답에 대한 책까지 썼지만 그 많은 기도응답 속에서 진짜 목표가 뭐냐. 응? 고등학교 때 아무리 쌈 잘하고 애들이 의식 걸리고 아무리 여자한테 인기 많고 아무리 남자한테 인기 많았어도 사실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만약에 그게 목표라면 그러면 소용이 없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응답도 엄청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응답받고 나도 안수해서 병 많이 낫게 했지만 그것이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말하는 거룩함과 달란트와 봉사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잘됨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 나가봤자 그래도 대학 가고 열심히 사회생활 준비한 애들이 나중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돈 많고 막 2만 명이 모이고 막 성전 크고 막 큰 자동차와 큰 집을 사더라도 부자같이 만약에 목사라도 권사라도 장로라도 지옥에 간다면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실패자예요. 맞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했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거 아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가라지는 뽑는다. 열매로 알지니 넓은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유 그래도 뭐 은혜 받았으니까 뭐 들어가기는 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다 하면서도 들어가기는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Inherit, 상속자는 못 된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내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쉽지 않은 세대이지만 그죠? 핸드폰 한 번만 켜도 인터넷 한 번만 켜도 어디 정말 발만 내딛어도 죄짓기 쉬운 아주 편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접속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로 내어 쫓으라. 분명히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유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가만히 있어도 돼 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다면 사실은 가만히의 최후는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20억 된다고 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악하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묻어뒀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쓸모없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는데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아요.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인터넷 틀어봐봐요. 마태복음 25장 가르치는 설교가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기 바로 전에 달란트 제대로 안 하고 준비 안 하는 이들 분명히 제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라면서 이 사람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이 있어요. 확실해요. 다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땡 끝이다 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믿었으니까 끝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끝이다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게 끝이지 너희가 나를 믿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3장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칭의 이신득의 의를 얻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를 얻은 거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12절에 이미 얻었다 아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은 자에게. 그 칭의를 얻은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되다가 영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칭의만 받으면 영화가 되느냐? 이렇게 슬쩍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막가파가 되고 자기 멋대로가 되고 목표를 상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99%가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 믿은 그 의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을 못 받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입증하고 그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그 행함으로 준비하면서 영화를 즉 대입을 준비를 완성해 가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뜻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 믿었으니 끝났다. 끝난 건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거고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from 구원이에요. from sin.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from to가 있어요. 천성으로,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은 to 구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풀린다는 것을 성경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면 애매해서 여러분 언제나 헤매게 돼요. 아유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그렇게 하다가 아유 대충 대학은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떨어지느니 사도 바울처럼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나같이 열심히 있는 자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귀한 빌립보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 없을 때도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 성화를 구원의 필수 도구로 여기느냐 아니면 에이 대충 들어갈 거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성화 하나님에서 거룩을 준비하고 봉사를 준비하고 전도 준비하고 달란트 준비하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 필수 과목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소위 요새 말로 맞짱을 떠요. 아 그래도 구원. 아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최고 권위자인 바울이 얘기했으면 글로 가야지.
아니, 믿으면 땡이에요. 사형리에 그랬잖아요. 처음 인도할 때 이렇게 개관을 살짝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 강도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겨우 구원은 말. 이렇게 하다가 지옥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많은 목사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아멘. 대충 해서 대학 떨어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경각심을 줘서 두렵고 떨어지는 게 두렵고 붙는 게 너무 즐거운 이 두 가지를. 지옥은 너무 무서워야 돼요. 아멘. 요번에 내가 전을 붙이다가 우리 집에서 난 목이 물린 줄 알았더니 이만큼 뭐가 여기 있잖아요. 점이 생겼어. 부풀어 올라서 뭐가 하나 악 했을 때 한 방울 튀긴 게 이게 물집 잡히고 아프고 간지러워서 뭐 다 봤더니 한 방울 기름 튀긴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봐서 그렇지 함부로 판단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내가 교통사고할 때 확 치워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네가 지옥에 갈 수 있냐 그럴 때는 난 정말 그거는 좀 미안하지만 못하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영원히 그 고통받는 곳에서 부자라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내가 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지옥도 안 무섭고 천국도 소망이 없어요. 다 없으니까 목표를 잃은 것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달리기 선수들처럼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격투기 선수처럼 어디를 칠까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림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정확히 성화를 이루어 예수님을 만나는 천성의 기쁨으로 입성하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곳에 들어가라. 어저께 내가 저기 뭐야 처갓집 갔다가 오는데 야 노을이 막 너무 아름다웠구나. 와 이런 노을이 있나. 그 아름다움이 어우 그 시간대는 좀 그런 걸 봐야겠다 생각해 어저께 정말 들 정도로 와 황홀했어요.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소망, 천국에 대한 그냥 지상에서 살짝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천성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과실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는 과실도 예쁘지 맛있지만 그런 소망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데 최고의 성공자는 사실은 이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건 죄사함과 영원한 천성이잖아요. 죄사함 받은 자들이 천성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어느 구절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갑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곳에 다다르는 그 길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의미로는 아니면 더 정확한 의미로는 그 길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으면 내가 곧 길이라는 그 길,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 개만 딱 떠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계속 읽어야 돼요. 속기 쉬워요. 아주 제일 쉬운 것만 우리는 골라 먹거든. 그리고 나중에 실패자가 되면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최고 기쁨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믿게 됐고 그리고 정말 잘 준비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받는 곳이 아닌 영원한 기쁨에 가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목회를 이루고 실수해갖고 영원한 실패를 한 사람은 그게 뭐가 성공입니까? 왜냐면 여기는 짧은데, 그죠? 여긴 짧잖아요. 지금 50 넘은 분들은 내 피부가 노화되고 눈이 노화된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언젠간 다 부모님 옆에 가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반드시 죽음을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정말로 성령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합격하는데 왜 공부를 해? 왜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냐고요? 목표가 없는데. 근데 분명히 주님이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분명히 살면서 남겨야 되고 써야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거기 뭐라냐면 거기선 잔치에 들어가 파티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천성 파티입니까? 아니면 불바다 파티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사함은 받았지만 프롬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투 헤븐으로 안 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실패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대충 해라. 회색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회색은 검은색과 동색으로 여깁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흰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쉽지 않지만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쉽지 않다. 죄 짓고 함부로 사는 게 훨씬 쉽고 끝나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놀고 뭐 그게 훨씬 고등학교 때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져. 이것을 장난으로 듣지 말고 정말 제 영혼 구원 받고 내 가족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한테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거지. 뭐 영원히 볼 사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생 얻는 사람들은 서로 사기 안 치잖아요. 귀하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영원히 볼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 전파하는 버림받을까 무섭다 한 다음에 그게 고린도 전서 9장이거든요. 근데 9장에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한 다음에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로 나온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광야로 나온 구원받은 그 60만 3,550명이 거기서 어떻게 죽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죽었다. 가늠하다가 2만 3천 명 죽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바로 우리한테 그렇게 경고를 9장 10장에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따로 알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원래 따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그게 딱딱 맥락에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집트에서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온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투 헤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구약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통한 목사님들은 이걸 겉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정통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나 거기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고린도서 이런 사람들은 못 간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막 박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나는 질주한다라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질주한다고 그랬는데 잘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는
질주하고 있는가? 질주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너 거룩하지 않으면 떨어져. 너 봉사하지 않으면 떨어져.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야. 네 달란트 써야 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죠? 다른 거, 편안한 거, 나 잘 되는 거, 다 내 중심으로. 저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내 동역자가 옆에서 조금 케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서 목표가 있어야 거룩하지지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보혈, 예수 보혈을 자꾸 적용하세요. 예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보혈을 뿌려주세요.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쁜 생각 들지 않도록, 또 들었던 생각 회개합니다. 보혈을 막 적용을 머리에 적용하고 마음에 적용하고 적용하고 예수 보혈. 그리고 성령의 능력, 예수 보혈을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다 그 목표를. 또한 동역자가 좀 필요해요. 거룩은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내 차가 지저분할 때 우리 애들 탄다고 손님 탄다고 그러면 불이 나게 가서 막 치워요. 막 진짜 열심히.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용집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원도집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윤수원이, 지윤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그분들이 같이 좀 해줘야. 아멘.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아유, 그래,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치우자. 동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있다가 물려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전도하는 동역자들 옆에 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와서 좋다고 그러지만 난 사실 전도하는 동역자들한테 가는 이유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나 혼자 어떻게? 나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예수님, 그리고 동역자를 내 삶에 태워서 깨끗하게, 좀 더 정결하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달란트, 뭐 전도 이런 거 우리 힘으로 뭐해요? 못해요. 난 아침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해야 봉사도 하고 싶고 그 사람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화내고 더 음란하고 똑같이 쪼잔하고. 내가 다 알아요. 성령 떨어지면 우리는 안 돼요. 좁은 길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좀 이제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기름 한 방울만 타도 우리는 아파 죽겠네.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돼야 돼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진짜 아름다울 거야. 야, 지금 나 이 연약한 부분 다 부활할 때, 오늘 사도 바울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할 때 나는 정말 건강하고 날아다닐 거야. 나이가 드니까 점점 몸이 무거워져. 여러분 이제 점점 몸이, 부활할 때는 내 노안도 회복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소망.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특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노력하는 사람에 가까이 하셔요. 기도가 빨리 응답돼요. 손 얹고 기도하는데 자꾸 병이 나요. 그리고 어떤 무서움이 와도 태풍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강력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가 생기냐, 내가
포기한 만큼, 다니엘이 포기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라고 서로 간증해 줘야 돼요. 대충 살다가 우리 심판대 앞에서 한번 뜨거움이나 견뎌볼까? 아우,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 나 한 명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합격해야 돼요. 네? 부러움은 됐어요. 아멘.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투 구원, 천성으로의 구원은 준비하는 자에게, 목표를 갖고 질주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 복을 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성에 들어가라. 이게 다 장난입니까? 주님이 직접 와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게으르고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오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보혈을 정화하게 해주시고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